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. 언론은 장악할 수 없는 영역이고 대신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다음 덧붙인 설명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. 전병남 기자입니다.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. 야권의 이른바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.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. 가짜뉴스나 특정 정파의 논리를 무책임하게 전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어 나온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.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.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야당은 발끈했습니다. 그런 발언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로 평가하며 엄호했습니다.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. 야당과 언론 노조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의 가치를 철칙으로 삼고.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고 국회는 20일 내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